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또 주머니가 좀 따끈따끈해지셔야 되는데, 상당히 조철도 좀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열심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1,000만 원이 생길 뻔했다, 꽁돈이 1,000만 원이 생길 뻔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이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자, 오늘은 이 아주 그 우리가 그 웃픈 얘기라 그러죠. 웃픈 얘기, 슬픈 얘기, 웃기긴 한데 좀 슬픈 얘기, 웃픈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경마업계가 또 경마 이 우리 판이 다양한 그 정보들이 많아요. 그죠? 뭐 마사의 동영상부터 해갖고, 동영상 요새 잘 돼 있잖아요. 마사의 홈피가. 거기에 경마 사이트들도 다양하게 있고, 수백 명 경마 예상가들도 있고, 또 그런데 찾아보면 우리 예상가들이 방송하는 UCC도 있고, 또 이런 유튜브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맘만 먹으면 어떤 그 경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사에 경주 복귀할 수 있는 동영상도 없고, 예상가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우리 예상가들도 공부를 하려면 지금은 뭐 많잖아요. 조교 동영상도 있고, 조교장 안 가도 복귀하려면 마사의 동영상 한번 클릭하면 되고, 예전에는 경마장 앞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밖에 없어요.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여러분들 그 VHS인가 뭐 있죠? 막 돌려보기, 리와인드 포워드 해가지고 2,000원, 3,000원짜리 비디오 테이프 하나 사가지고 그거 돌려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여러분들 참 공부하기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박사들이 많아요. 경마 박사들. 나 진짜 나 정도면 나도 예상가도 되겠어? 이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마추어 예상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예상가들의 픽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ARS 음성 예상 듣는 거 있고, SMS 문자 받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픽도 또 종류가 많아요. 하루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이 조철도 하루에 20,000원 받죠. 어떤 사람들은 뭐 VIP라 그래가지고 50,000원, 100,000원, 뭐 200,000원 이러고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끔 그게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걸 또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뭐 VIP 문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되묻고 싶어요. VIP 문자가 뭔가. 저는 항상 제가 글을 쓰든 얘기를 할 때, 뭐 심한 말로 XX라 그래요, 그냥. 아니, 그러면 내가 예상하는데 20,000원짜리 받는 회원이 있고, 그럼 20,000원짜리, 내가 만약에 20,000원짜리 아니면 10,000원짜리 VIP 문자를 한다고 광고를 했어. 그럼 그건 뭐냐는 얘기지. 뭐 승부경주만 골라서 뭐를 한다. 그럼 나머지 20,000원짜리 받는 사람들은 뭐 개털이냐고. 그잖아요. 저는 그거는 진짜 인정을 못해요. 그거는 양아치 짓거리다. 막말로. 이거 뭐 우리 PD님이 알아서 편집을 할지, 양아치란 말을 쓰는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예상가들이 아마 현직에 있는 예상가들이 한 4,500명, 5,600명 정도 될 거예요. 온라인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예상가들도 여러 급이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안 그러면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저 이제 어떤 매출이 좀 바닥에 있는 그런 이 예상가 전문인들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중간급 온 사람들이 있고, 또 메이저급으로 이제 지명도 있고, 이런 예상가들이 있고, 뭐 조철이 뭐 그럼 너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굳이 제 입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예상가들도 그런 종류가 있고 배터들도 레저 경마로 5천원, 만원 갖고 와서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고액 배터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고액 배터들이라 이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야 예상가들 문자 받을 일도 없고 받아도 하루에 뭐 1, 20만원, 2, 30만원 가지고 뭐 우리가 어디 주말에 어디 놀러 가면 1, 20만원 안 쓰겠어요. 그러니 경마장 가서 그냥 내가 말 뛰는 거 보고 재밌는 구경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 하면 야 진짜 오늘은 돈 좀 따야 되겠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고액 배터들이에요. 이 고액 배터들이 배팅하는 그 분들 보면 내가 공부해서 내 혼자 힘으로 우리 뭐 그 일본 말인데 겐토대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다들 뭐 나름대로 어떤 예상과의 예상을 의지를 하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소스를 받는다고 하든 믿는 구석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믿는 구석이 하다 보니까 다 안 돼. 이건 뭐 조교 전문가라 그러는 사람 예상도 픽도 받아봤고 어디 마방 기장이 전직 뭐 기순이 전직 조교사니 얘네들 예상도 받아봤고 아 말은 예시장 상태가 최고다. 예시장 전문가 강조하는 사람도 받아봤고 다 받아봤어. 결론은 뭐야? 안 돼. 그러니까 답답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 경마를 이제 끊고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서는 이제 경마 그만해라 오다를 내렸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어느 날 주말에 가면 경마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내가.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주 경마 끝나면 이런데 경마 끊어야지 다시는 이제 경마장 보고 내 오줌도 안는단 말이지. 이런 분들이 그 다음 주 목요일만 되면 벌써 경마 사이트 찾아 들어가고 UCC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내일 금요 경마 몇 경기가 찾아보고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경마고 즐길 게 못 끊을 게 경마라고 하면 좀 더 야물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다 안 되니까 답답해요. 그 뭔 생각하겠어? 어떻게 하면은 야, 이거 한골 할까? 이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경마 팬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팩트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조철이 이 전 방송에도 제가 뭐 590배짜리 5,900만원, 2,200배짜리 2억 2천만원, 아니 팩트가 아닌 것 같고 얘기하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죠, 그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가끔 댓글 보면 못 믿겠다, 딜이 꼬는 분들 가끔 있어요, 한두 분. 저는 그런 분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아니 조철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금방 모롱할 거 거짓말해요. 전국에 수많은 경마 팬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런 팩트가 아닌 것 같고는 저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실화예요. 팩트. 조금 오래됐지만 제 지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저 강남에 리베라 호텔이 있는데 청담지점 있죠. 청담지점 거기 5층인가 6층인가 하여튼 제가 요즘엔 청담지점을 잘 안 가가지고 그 하루 청담지점에서 있던 실화예요. 이 1,000만 원 사건이 제가 항상 그 경마를 그때는 한참 청담지점으로 하러 많이 갔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아는 분이에요. 나이도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서 그분 요즘도 가끔 통화하고 그럽니다. 어디 뭐 중견 그룹의 임원 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마지막 경주가 끝난 다음에 그 왜 우리 경마장 벽다방 커피 있잖아. 벽다방 커피, 자판기 커피. 거기서 커피를 이렇게 한 잔 빼갖고 오시더니 저하고, 아, 조 의원님 잠깐 얘기 좀 하재. 그래서, 아, 그러시자고 경마 끝났으니까 이제 일요일날 경마 끝나고 그래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잠깐 자리에 앉아서 하는데 그 양반은 이렇게 딱 첫인상이 우리 벌써 연조가 있는데 아, 이 사람하고 얘기 별로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고 아주 그 젠틀하고 또 그분도 역시 조촐하고 가끔 이렇게 목례하고 이런 사이였지만 인상이 괜찮았어요. 이런 분이 커피 한잔 하시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조 의원님 제가 좀 뭐 하나 좀 부탁을 드릴 일이 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느닷없이 뭐 앞뒤 거두절미하고 뭐 어떻게 하면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웃으면서 아니 무슨 1,000,000원을 왜 줘요 나를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하시는데 쭉 이거 자기가 이제 그 지난 스토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처음으로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이제 의논을 하신 거예요. 뭐 조교 예상가 소스 뭐 누구 마주 다 해봤대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한 30억 정도를 잃었답니다. 30억 정도 잃었, 이건 실화예요. 그,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3억도 아니고, 30억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경마에서 수십억 날렸다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주위에. 그죠? 그, 이분이 한 30억 정도를 날렸대요. 근데, 제가 조 의원님한테 1,000,000원을 드린다는 거는, 자기가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거야, 시원하게. 그래서 저한테 디테일하게 계획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저한테 3,000,000원을 주겠대. 3,000,000원. 그러더니 2,000,000원은 나보고 배팅을 하고 1,000,000원은 그냥 당신이 당신 몫이래. 일건 따건 아무 상관없다. 저배당이든 고배당이든 배팅하는 거 그냥 당신 마법대로 당신이 배팅한다고 생각하고 액수만 조금 올려서 한다고 생각하고 당신 배팅하는 거를 나는 옆에서 보고만 싶다 그랬어. 단 한마디 참견도 안 하고 내가 어떤 마번에 어떻게 배팅을 하고 어떤 경주에 어떤 배팅을 하고 금액을 어떻게 하고 그 당신의 배팅하는 모습을 나한테 1,000,000원에 사고 싶다 그랬어요. 2,000,000원은 배팅 시드머니로 하는 거고 2,000,000원은 말 그대로 조철 전 당신 수고비다. 나를 위해서 한 번만 해줘라. 1,000,000원이 당신이 생각할 땐 작은 돈인지 모르지만 또 너무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지금 30억을 잃은 사람이다. 그 1,000,000원이 크다 작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철 의원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그냥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우리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땀은 몇 프로 줄게 잃어도 책임 안 질 테니까 따고 난 다음에 계좌번호 주셔 몇 프로 줄게 이것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본인 그냥 당신의 그 배팅 스타일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확인을 좀 하고 직접 옆에서 하고 보고만 싶대.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저한테 1,000,000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제목도 1,000,000원 드릴게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린 얘기였습니다. 그냥 빵 첫마디가 1,000,000원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안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 내가 잃어도 되고. 제가 웃으면서
그때 제가 뭐 성함은 얘기를 못하는데 무슨 이사님이었어요. 누구 이사님. 제가 이사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저한테 얘기한 게 다행입니다. 다른 예상가들, 제가 진짜 우리 동료 예상가들 절대 폄하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그래, 이거 아마 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느 예상가한테인가 전화해서, 자, 누구누구 위원, 내가 이기면 몇 프로 줄게. 나 잃어도 상관없어. 대리 배팅 의뢰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그런 제안을 오케이 하는 예상가들 치고 조철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 급이 되는 메이저급 되는 예상가들은요, 절대 그런 제안 안 받습니다. 절대로. 왜? 이 경마판이 어떤 판인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거든요. 다 이기면 좋지. 뒷말이 안 나오지. 근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치 그거 아니더라도 자리 잡은 사람들은 웃고 넘어가는 간단한 가벼운 얘기지만, 진짜 우리 이 수입 없는 예상가들, 바닥 이 먹고 살기 힘든 예상가들은 이게 웬 떡이냐지.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1,000만 원 주면 되는데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줘도 아이고 제가 이겨드릴게요. 자, 몇 시까지 본장 얼른 나오십시오. 지면 나 이기면 내가 몇 프로 받든지 받는 거고, 지도 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응? 그런 예상가들 없을까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들 용어로 손님 받는다 그래. 손님 받는다고. 손님 받는 예상가들 제가 알기로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상가들 전문가들 치고 유명한 예상가들 없을 겁니다. 다 뭐 어디 저쪽 어디 논두렁 카페 같은데, 블로그 같은데, 아니면 이제 예상 막 시작한 사람들. 절대 여기 여러분들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동료 예상가들 웬만큼 우리 뭐 유명한 예상가들은요 절대 그런 제안 받지도 않고,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그런 거 제안 꿀떡꿀떡 다 받아요. 다 받아 먹어요. 절대 여러분들 아무도 책임 안 주고 다 소용이 없는 짓이라는 거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1,000만 원 여러분들 작아요? 안 작죠? 조철이,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해보죠. 누가 뭐라 그래. 1,000만 원 그냥 내 주머니에 생기는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고, 아무리 답답해도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경마는 절대 해서 돈 못 답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이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믿음을 줬다는 게 감사하지만, 지금은 가끔 통화하고 말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얘기도 잘 안 하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절대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이런 오늘 스케줄을 한번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1,000만 원 드릴게요 보다 예상가들 VIP 문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 택도 없는 헛망상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루에 2만 원 받는 문자나 VIP 문자나 조철이 옆에 앉아서 하는 배팅이나 다 똑같습니다. 조철이가 2만 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픽 드리는 그 문자가, ARS 1분 떠드는 그 음성이 1,000만 원짜리 갑이랑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 2만 원 안에 조철의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예상가도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예상가들은 다 좋더라고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예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비정상적으로 음성적으로 뭔가 스페셜한 게 있듯이 얘기하는 거는 허상이고 불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1,000만 원이 생겼다가 훅 날라갔어요. 하지만 기분 좋게 그분도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거의 한 시간 얘기한 것 같아. 그 청원경찰 아저씨가 나가라 그럴 때까지 하여튼 얘기했었으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아무튼 이 우픈 사연이죠. 근데 이게 실질 있었던 일이고 팩트니까. 자, 아무튼 요새 뭐 유튜브가 많이 유행하고 있죠. 우리 전문가들, 특히 우리 조철 스타일 경마 채널, 우리 PD님이 그러는데, 뭐 우리 전문가 중에서 이 조철이 최단 기간 구독자 1,000명 돌파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15일, 16일, 한 2주일 좀 지나서 구독자 1,000명 넘은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 팬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뭐 요번 좀 있으면 이제 휴장되고 우리 휴가 시즌 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뭐 조철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예상가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 팬들한테 좀 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하면 달릴 테니까. 자, 오늘 또 조철이 수고했다고 구독, 알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이번 주 경마 또 멋진 한구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